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주민들이 가정에서 내다버린 재활용품이 가득합니다. 종이류를 살펴보니 일반 종이와 우유팩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포대에도 뒤섞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유팩 같은 거는 보통은 이렇게 종이류에 같이 버려져요? 예, 이렇게 같이 버려져요. 분리가 안 됩니다. 개그가 한 다음은 안 돼요. 아, 주민들이 그렇게 의식을 안 해. 다른 아파트 분리수거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문부터 각종 박스와 파지, 우유팩이 함께 버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우유팩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유팩은 100% 천연 펄프 소재이기 때문에 고급 화장지 등으로 재생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상당량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팩 재활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5.7%에서 2019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15.8%에 그쳤습니다. 별도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종이와 종이팩은 재질 자체가 달라서 이 분리배출 체계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종이팩이 종이로 분류가 되고 그대로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종이팩과 종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 1,001명 중 50.5%는 종이팩류를 종이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거주하는 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다는 대답이 62.5%에 달했습니다. 종이와 종이팩이 별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 별도 분리배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잘 안내가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내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그리고 생산자가 그에 따른 뭐 안내를 여러 가지로 잘 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소중한 자원이지만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